마사지. 새 마사지실 찾기. 네, 지금 강남 마사지실에서 새 마사지실을 찾아서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는데요. 여기는 장안동입니다. 네, 주차타워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 주차타워가 있는데도 소형 주차만 가능하대요. 지금 보는 곳은요, 부천에 나왔습니다. 네, 매매가 부천인데, 평수가 27평인가 7평수가 그렇게 꽤 넓게 나온 집입니다. 네, 그래서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. 제가 9천만 원이 한도인데 너무 빠듯합니다. 9천만 원짜리 집을 그래서 가능한 8천 정도를 살려고는 하는데 일단은 보겠습니다. 마루는 양호하고요. 벽도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. 벽이 나무로 되어 있네요. 여기 이렇게 다르죠. 여기는 저기 전기 온수기 따로 설치 안 하고 바로 온수가 나오나 봐요. 도시가스? 바닥에 도시가스도 있고. 그러면은 그 개별 난방이 난방인 거예요? 관리비가 얼마라고요? 여기서 기본한 8만원에서 네. 35,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쓰는 대로 또 나오고. 그렇죠. 거기서 이 오피스텔의 큰 장점은요, 지금 아까 들으셨겠지만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는 겁니다. 대단하지 않습니까? 도시가스 들어오는 데가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와, 도시가스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. 아니까 도시가스는 들어오는데 이게 딱 바닥 난방이 다 깔려 있다든가 이런 데가 없어요. 예, 9천만 원 이하짜리는 도시가스 안 달려 있죠. 전기 쓰지 뭐 이런 데가 태반입니다. 근데 여기는 다 보일러가 다 설치가 돼 있는 곳이에요. 그게 큰 장점인데 지금 지하철에서 조금 멀고 평수가 넓게 나오기는 했는데도 상당히 좋아 보이죠. 근데 그 정도면은 베드 두 개는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 후보입니다. 네, 후보고요. 여기는 대림역입니다. 네, 여기가 도림천이고요. 바닥에 보니까 물이 좀 녹조가 많이 꼈네요. 제가 여기 봐둔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역시 9천만 원에 나왔습니다. 그런데 아까처럼 주택용이 아니고 주거용이 아니고 업무용이에요. 아무것도 없어요.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. 네. 그 오피스텔인데 상당히 넓거든요. 근데 아까 그 오피스텔도 그렇게 작은 오피스텔은 아니에요. 그게 말하자면은 옆에 세탁실 나누어져 있지, 그 다음에 화장실 좀 크게 나와 있지, 그 다음에 복도로 또 이렇게 분할되어 있고, 그래서 그렇지, 그런 거 다 제외하고 보면은 뭐 그렇게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. 그게. 근데 지금 이 오피스텔은 어쨌든 평수는 한 지금 보니까 서른 몇 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얼핏 육안으로 봐도 엄청나게 넓어 보이는 오피스텔인데 이 부분입니다. 네, 그런데 여기가 이제 대림역인데 그 대림역이 어떤 곳이냐면은 중세권이라고 합니다. 그 중세권이 뭐냐면은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부동산 하시는 분 그 채널에서 이제 보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중세권으로 가지 마라. 네,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. 살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 댓글을 좀 봤습니다. 네, 한번 보시겠습니다. 대림동 진짜 월세가 저렴해서 혹했었는데 친구들과 자취 선배들이 하나같이 절대 대림은 안 된다고 뜯어말렸는데 이유가 있구나. 그 밑에 또 댓글도 보겠습니다. 대림 1동은 아파트 많고 해서 괜찮은, 대림 3동도 그럭저럭인 곳, 대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부분 대림 2동 쪽 이야기예요.
그리고 대림보다 더 비추한 곳이 영상에서 나온 가리봉동 경기도로 넓히면 안산역 옆인 원곡동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다음 보겠습니다. 대림동 3년 넘게 살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진짜 비약 오지게 심하네. 영화 보고 현실이랑 착각하는 것 좀 그만해라. 막말로 밤에 불야성 이루고 사건 사고 터지는 건 강남 쪽인데 그렇겠죠. 뭐 아무리 중국인이 많다고 하더라도 뭐 서울에 무슨 뭐 무법지대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?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럼 이때 답글 보겠습니다. 왜 진실을 왜곡하냐. 나도 대림동 살았었는데 중국인들 길 가다 부딪혀서 아이폰 깨졌는데 사과도 안 하고 뭐라 하니까 중국인 50명이 나를 빙 둘러서 구경하는데 압박감 오졌어. 근데 나도 그땐 가난해서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겁나 싸우고 아저씨 둘이랑 경찰 왔어. 그 밑에 답글 보시면 주작도 이 정도면 덜덜덜. 자, 진짠지 아닌지는 뭐 모르겠지만 주작 같지는 않고요.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네. 대림에서 중국인이 한국인 때려서 한국인이 정당방위로 같이 쳤는데 바로 들어놓더니 경찰 왔는데 한국인한테만 뭐라 함. 저 동네 경찰도 중국인 외치고. 하여튼 뭐 이런 내용인데요. 제가 중세권에서 한번 살아봤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. 제가 파리 뉴욕 갔다 와가지고 달랑 2천만 원이 전 재산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할까 이거 가지고 하다가 화실을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그때 제가 그 대야미에 살고 있었거든요. 대야미가 어디냐면은 그 산봉 좀 지나서 그 오이도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예, 완전히 그 산만 있는 데가 있어요. 산과 들 막 이렇게 논밭 있고 막 그런 데가 있습니다. 예, 거기서 제가 좀 살았었어요. 한 2년간 머리 식히려고 일부러 그런 데 들어가 살았던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나 돈 벌어야 되잖아요. 다시 이제 서울로 기어 나왔는데 어디를 갈까 하다가 그냥 그 금정역을 들렀거든요. 왜냐면 그때 거기 금정역에 제가 좀 자주 가는 곳이 있었어요. 예. 그래서 그 근처에 한번 알아봤었었는데 엄청 싸더라고요. 그 지하인데 엄청 넓어요. 거기서 월세가 25만 원인가 했던 엄청 싸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살았는데 거기인데 또 비가 새고요. 비가 엄청나게 샜습니다. 말도 못하게 샜어요. 바닥이 막 이렇게 흥건할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샜던 곳이고요. 거기서 살다가 그 1층에 그 상가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전세를 1800에 얻어가지고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. 그런데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은 그 빨간 벽돌집만 쭉 있는 그런 동네인데 그런데 가다 보면 가끔 가다가 뭐 미용실도 있고 뭐 슈퍼도 있고 뭐 그런 데 있잖아요. 그다음에 밥집인데 배달 밥집 막 이런 것만 하는데 그런 거 있고 막 그런 데 있죠. 그런 데 목이 전혀 없는데 맞아요. 그런 데서 제가 이제 닭꼬치 장사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. 그렇게 하는데 그 동네가 이상하게 중국인들이 점점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중세권이 돼버린 거예요. 거기가.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지역은 어차피 중세권이고 뭐고 간에 어떤 상권이 형성될 자리가 아니고 조금 그 근처에 떨어져 있는 곳 거기 바로 그 동네가 중세권이 돼버렸습니다. 완전히 한 1년도 안 됐어. 1년 만에 확 바뀌어버리더라고. 그러더니 내가 살던 그 건물도 주인이 조선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. 굉장히 그 발전이 빠른 것 같더라고요, 중국인들이. 그렇게 되는데, 지금 건너편에 보이는 이 상권도 다 중세권입니다, 지금. 이 동네는 다 중국인적이에요. 근데, 그래서 이제 그때 나는 그 중국인들의 이제 성향이 어떤지는 모르고, 누가 그러더라고요. 중국인 욕을 막 하다, 중국이 때문에 못 살겠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너무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. 다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그런 말 하지 마라. 막 이렇게 나 얘기를 했거든요.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 조성족 권달 한 명이 이제 나한테 단골 손님으로 오기 시작하면서 걔하고 이제 친해진 거지. 조성족에 반은 깡패인데 이제 걔하고 이제 같이 있으면서 나중에 조금 안 좋은 일을 겪었습니다. 그랬는데 그 일단은 그 중국인들이 이 도벽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보면은 그
상추나 고추 같은 거 이렇게 막 심어 놓잖아요. 이제 빨간 벽돌집 같은데 이렇게. 그럼 그걸 다 뜯어간대. 중국인들 중세권 들어오면서 그런 일이 생기고 뭐 바켓스 같은 것도 하나 보면은 그냥 없어진다는 거예요. 이게 바깥에도 나도 몇 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. 뭐 이렇게 밖에다 화초 이렇게 놨는데 없어졌어. 그 다음날 보니까 예, 이렇게 좀 그 슬쩍하는 일이 굉장히 잦아요. 예, 그렇게 잦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들이 거기 한국에 와가지고 정착을 했는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집에. 그 강도가 중국인이었어. 그 중국인이 중국인한테 당한 거지. 그래가지고 다 털렸는데 경찰에 신고했더니 뭐 별로 대응을 안 해주더라. 한국인이 아니어서 그랬다.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있어요. 그 중국인들이 왜냐면 한국에 올 때 노동자 분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. 예. 뭐 고위 학력자 뭐 이런 사람들은 저기 성북동 같은 데 살고 성북동에도 제가 가봤다 했죠. 거기도 중국인이 있습니다. 거기서 중세권이에요. 잘 사는 동네. 거기 내가 한번 출장 마사지를 갔다고 했잖아요. 갔는데 거기 중국인이었어요. 그 사람들이. 그래서 거기 그 영감님 한 명 마사지 해주고 왔는데 그런 적도 있습니다. 그런데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노동자잖아요. 말하자면 우리가 타일랜드 노동자, 뭐 필리핀 또 뭐 파키스탄 노동자 이렇게 그런 노동자분들이 이렇게 뭐 고위 학력자들이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다 이거지. 길거리 오줌 놓고 남의 물건 막 가져가고 막 이런 분들이 많다 이거지. 그러니까 중세권에 살면은 위험하다는 거고 함부로 이렇게 이 사람들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가까이 하면은 좀 위험합니다. 근데 제가 그 을지로에서도 있었잖아요. 예, 을지로 유가가 거기 우즈베키스탄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몽골 사람들이 있습니다. 예, 근데 몽골 사람들이 비슷해요. 그분들도 역시 노동자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향이 좀 비슷해요. 막 오줌 놓고 막 그렇다 이거지. 그다음에 일단은 한국에 와도 그 한국어가 서툴잖아요. 그러니까 뭘 하면 된다 이렇게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없어.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 위법적인 행위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예, 그렇게 되고 외국인들이 보면 그런 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외국인하고도 캐나다인하고 한번 살아왔잖아요. 그 캐나다인은 중국인도 아니지만은 일단 한국에 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. 뭐든지 불법적으로 막 해결하려고 막 그런 심리가 있더라고요. 그 친구가.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가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중국인을 비하하고 하거나 차별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라 어떤 언어적인 소통의 문제가 있고, 예.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국의 법에 대해서 좀 취약하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막 아무데나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예.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그 시장인데요. 보면은 이 시장은요. 구로 쪽으로 조금 내려왔거든요. 근데 거기다가 여기는 한국인 시장인 것 같아요. 네.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. 저쪽 시장은 다 이제 중국인이었고 여기는 한국인 시장인데 구로 시장입니다. 네. 한국인들이 상당히 많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선족하고의 어떤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은 제가 소설로 써서 블로그에 업로드를 해놨었거든요. 네. 그게 이제 그 제 블로그 들어가시면 천사와 악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. 그 소설이 자세하게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요.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라고요.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 습성을 잘 몰랐어요. 이분들의 그 습성을 잘 몰랐는데 다른 사람 댓글 보니까 아 내가 그래서 그런 일을 겪었구나 하는 거를 좀 알겠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마사지실을 오픈을 해도 사실 이렇게 뭐 주택가에다가 오피스텔을 뭐 없고 그런 게 아니고요. 상가이잖아. 대로변 상가이기 때문에 중세권이건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제가 또 여기 동네 사람들 그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거죠. 중세권이건 어떻건. 저런 이제 여러 곳에서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네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교통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가 지금 후보지로
선정이 돼 있습니다.